안녕하세요.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서호입니다. 카니발 차량이 문을 입고 되었어요. 이번 영상에 보여주는 이 차량의 문제는 바로 도어, 슬라이딩 도어의 문제입니다. 과연 어떤 문제인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슬라이딩 도어를 일단 도어를 열어보겠습니다. 자동이죠? 이렇게. 야, 너 여기 왜 있어? 가제트 형이 괴롭혀가지고 숨어있어요. 뭐? 가제트 형이 괴롭혀요. 왜 괴롭혀 너를? 모르겠어요. 들키면 안 되는데. 총을 쏴버리려고? 네. 오면 안 돼요. 가제트! 일로 와봐. 잠깐 와봐. 안 돼요. 내가 혼내줄게. 형 온다. 오. 온다. 오. 로봇 왜 괴롭혀? 어? 왜 괴롭히냐고. 어? 애가 사색이 돼서 숨어있잖아. 차 뒤에서. 그래도 오색은 안 돼서 다행이네. 사색이 돼서. 빨리 쏴버려. 로봇 빨리 내려. 형 가제트 형 갔어요? 갔어. 두들기지 마, 저거. 정신줄 놓으면 안 되노. 큰일 나. 오늘 네가 이 차에 타고 있었으니까 작업은 네가 해. 좋아요. 가제트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. 이 차가 무슨 문제인가요? 차 안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요. 개구리? 청소 개구리? 이상해요. 두들기면 나올 것 같은데요. 일단 문 한번 닫아봐봐. 뭘 계세요? 누구 있니? 정신 차려줘. 제발 로봇. 열면 소리 나나? 열 때는 소리 안 나고. 단차도 안 맞는데. 그러네. 단차도 좀 안 맞네. 슬라이딩 도어가 닫힐 때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또 들리죠. 이 문제입니다. 작업 가능하지? 그럼요. 너한테 맡길게. 왜? 형은 뭐가 저게? 촬영해야지. 가제트 형은 뭐예요? 가제트는 자야지. 가제트한테 또 욕먹어. 쌍욕먹어. 작업을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갑시 뜯어 달합니다. 로봇! 네. 작업 어떻게 할 거야?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? 커버 띄고, 얘 띄고, 시트 띄고, 트림 뜯고 도어를 뜯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볼트를 풀어서 이제 지지대에 맞춰서 가려고 해요. 사람들마다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크레이트를 정리하기 위해 이제 지지대에 맞춰서 케이블을 걸겠습니다. 작업자마다 작업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. 좀 부드럽게 가라고. 형 장갑 좀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왼손도 있어요. 피십시오. 자, 보겠습니다. 힘든데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야? 가제트 형! 형 왜 안 와요? 가제트! 형! 가제트! 형! 형 오셨어요? 너무 힘들어가지고. 좀만 들어주세요. 도관이 아파. 감사합니다. 케이블 빼기가 어렵습니다.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
야, 이거 많이 사용하셨어. 키로수 많이 타셨고.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. 쓰다 보면은 다 고장이 나는 거고. 신품은 고이 가져오셨지? 아, 네, 갖고 오셨어요. 현금 주고 사오셨대요. 이 비싼 거를? 이야. 와, 잠깐 갑시다. 조립은 가제트형 시키면 안 돼요? 너 가제트한테 무슨 악연이 있길래 그래. 너무 괴롭히니까 복수라도. 가제트형 밤에 안 자고 뭐 해요? 몰라도 밤에 뭐 하는지. 밤에 뭐 하는지 낮에 자고. 아, 얘를 먼저 끼고 들어가면 쉬울 것 같아. 뭐지, 알아서 해. 아, 네. 네가 물어볼 짬밥은 아니잖아. 잘 물어. 형. 식품 장착. 로버트, 이거 셀프로 가능할까? 혼자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. 탈부착 착하기가 좀 어렵겠지? 네. 그러면 셀프 교환은 비추천? 네, 비추천. 구멍이 나오면 부채 레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고장을 먼저 해주고, 너트만 우선 걸고 케이블을 먼저 걸고 나서 조일게요. 네. 케이블 위치 잘 잡아야지. 네. 전 카멘 형이 이거 빨리 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이것만 하고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. 카멘 형이 알아서 편집 해줄 거예요. 지금이 3시니까 4시면 집에 가겠는데. 잡혔습니다. 왜 이렇게 당당해? 당연히 소리가 잡혀야지. 잠깐 화장실 다녀올 시 사이에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. 야, 형은 못 봐서 다시 한번 해봐. 열릴 때가 아니라 닫힐 때였잖아? 네. 소리 좋아. 단차도 없어졌네? 네. 가셨나 본데. 어디 갔니? 아, 정신 좀 차려, 제발. 빨리 하고 오늘 집에 가고 싶다며. 가제트 비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. 알았어. 빨리 조립하지 않아? 네. 이야, 이 키가 다 부러졌네요. 부러질 수밖에 없어. 새 걸로 교환해 드려야지 뭐. 네. 새 걸 있으니까 새 걸로 교환해 드리라고. 네. 로버트, 손 지문 때 안 묻게. 못 믿으세요? 믿기야 믿는데. 손 닦았는데. 그러니까 아니, 깔끔하게 좀 해드리라고. 형 뭐 말 한마디 못하냐? 아우, 제 차처럼. 가제트 형, 시트 좀 갖다 주세요. 아, 힘들어. 나만 시키려고. 아, 무거워. 형, 아우, 그 무거운 걸. 200원. 200원. 20원. 이 토크로트. 역시, 역시. 나도 좀 쪼여줘. 형. 로버트, 작업 다 끝났죠? 끝났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빨리 퇴근하겠습니다. 형들한테 비밀이죠? 가제트가 안 볼 때 괴롭혀? 네, 아까 차에 숨어있는 거 보셨죠? 힘들어요. 오늘 근데 집에 왜 일찍 갔나 그랬지? 예, 봐야죠. 육아. 오늘은 네가 먼저 일찍 집에 가나? 나이스. 근데요, 올류카니발 페리무진 한 대 사주시면 안 돼요? 어? 또라이. 국민 아빠 차.
내가 사달라고? 한 대 사주시고 같이 타시죠. 제가 80%는 운행할게요. 필요하실 때 주말에 쓰시고. 아니 갑자기 나한테 카니발을 사달라고? 차로 인한 복지랄까? 야 형차도 테라칸인데? 야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 인사는 해주고 가라.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기솔녀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. 이거 맞나요? 아니 말 그만 거세요. 저 갈게요. 생각할게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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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